OHTV라고 있습니다. OHTV, Open Hybrid TV의 약자인데, 이 TV 방식은 스마트 TV보다 좀 진일보된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TV 방송할 때는 이제 전파를 이용하고 또 인터넷을 위해서는 IP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OHTV에서는 유휴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동향 서비스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Human Body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게 있습니다. 인체 통신 기술입니다. 이 신기술은 보통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때 네트워크 휴선을 이용하는데, 사람 몸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흐르는 전류를 착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을 이 휴먼 바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인체 통신 기술의 한 사례입니다. 햅틱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감 방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방송 컨텐츠 안에 사람의 여러 가지 그 감각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같이 집어넣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용자가 이 방송 콘텐츠를 볼 때, 이 촉감 제어 신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뭐 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촉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지진 장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진동 촉감 신호를 콘텐츠 안에 넣어서 보내고요. 이거를 사람이 재생을 할 때, 지진의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촉감 방송입니다. 촉감 방송보다 조금 어드밴스드한, 좀 진전된 개념이 리얼리스틱 브로드캐스팅 실감 방송이라는 건데, 이제 시청자들의 오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송 기술입니다. 실감 방송에서는 이제 시청자가 그 방송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3D 외에 요즘 이제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HDTV 또는 SUHDTV,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미래형 통신 방송 통신 기술로서 지금 이제 극장에서 일부 4D라고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그 이상의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송 기술입니다. 실감 방송 가운데서 이제 실감 음향 기술이 Actual Feeling Sound Technology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과 실감 영상과 접목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과 몰입감을 줄수 있도록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실감 음향 기술이라고 합니다. PAD라는 게 있습니다. Program Associated Data라고 해서 프로그램과 연동된 정보입니다. 방송에 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시청을 할 때, 그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송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음식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그다음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어떤 의견,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문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송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Space Information Industry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하면 공간 정보 산업인데, 일반적인 그 IT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간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LBS, 그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든지 GIS, 또 지리 정보 시스템, 전자지도, 유비쿼터스 지향 산업 등이 이런 이제 공간 정보 산업에 속합니다. SON이라는 게 있습니다. SON, Self Organizing Network인데 자동으로 구성하는 네트워크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들을 네트워크 스스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서 유지보수가 또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이야기합니다.
뭐 모바일의 WiMAX 또는 LTE 등이 이런 선을 기술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DIVA라는 게 있습니다. Digital Interface for Video and Audio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디오와 오디오를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전제품들 간의 이제 네트워킹을 지원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고속의 양방향 채널 외에도 비디오와 오디오를 보내주는 채널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Multiphase F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경로 페이딩인데 전파가 전달될 때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이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로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목적지에서 이 시공간적인 이제 차이로 인해서 수신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이 멀티페이스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직접파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한 이제 반사파들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걸 이제 방지적인 대책으로서 이퀄라이즈 기술 또 OFDM, 다이버시티 등이 있습니다. PPI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프로텍션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안에 이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서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PPI가 됩니다. 자, DRM이 있는데 여기 DRM은 보통 그 컨텐츠 보호에서 말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아니고요. 유럽 방식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300MHz 이하인 대역에서 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4.5, 9, 18MHz의 대역을 이 DRM 라디오 방송 대역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DRM 플러스가 있습니다. DRM 플러스는 이 유럽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인 DRM을 초단파까지 확장한 기술입니다. 미국의 그 HD 라디오를 활용하기 힘든 그런 국가에서 그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UC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Unified Communication, 하나로 이제 통합된 통신 기술이란 뜻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통신 기술이나 또 통신 기반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 생활 방식이나 사업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성 전화 또는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또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OF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오스토고널이라는 단어를 뺀 F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여기에서 이 반성파하고 또 직교 관계에 있는 반성파를 추가로 활용을 해서 다중으로 전송하는 변조 방식인데요. 앞서 설명을 했던 다중 경로 페이딩, 멀티패스 페이딩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무선 랜 와이브로, 그다음에 전력선 통신 등의 그 고속 데이터 전송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RVC가 있습니다. Reconfigurable Video Co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콘텐츠들이 있는데, 하나의 디지털 비디오 재생기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표준을 바로 RV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HD TV가 있습니다. HDTV의 차세대를 UHD TV라고 하고요. 또이 UHD TV보다 요즘 한 단계 더 나간 것을 슈퍼 UHD, SUHD T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슈퍼 하이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색상이나 음향이 있어서 HD TV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Virtual Advertisement VAD 가상 광고라고 하는데, 보통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어떤 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중계할 때 실제 경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 광고판을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그런 기술을 바로 이 가상 광고 기술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가상 광고에 보여지는 각도도 연동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OCAP이라는 게 있습니다. OCAP, 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자, 이거는 이제 개방되어 있는 그 케이블 TV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종합 케이블 TV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화형 텔레비전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미들웨어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선 방송 TV사의 콘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공개된 플랫폼을 OCAP, OCAP라고 합니다. 자, WPAN이라는 게 있습니다.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인데, PAN이라는 게 Personal Area Network이죠. 개인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네트워크인데, Wireless입니다. 무선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좁은 공간 안에서 지원되는 무선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건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블루투스, 그 다음에 직비, 그 다음에 UWB 뭐 이런 것들이 이런 WPAN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휴대장비, 뭐 셋톱박스, 무선전화기들을 서로 개인 영역 안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무선 사설망을 의미합니다. UWB는 Ultra Wide Band인데 초광대역이라고 번역을 했죠. 아주 낮은 이제 전력은 아주 낮게 소비하면서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는데 단거리 구간에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무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무선 디지털 펄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0.5 뭐 밀리와트 정도의 아주 낮은 전력으로 70m 이내의 통신거리 안에서 한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비가 있습니다. 직비. 주로 집안의 IT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집안을 자동화하는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표준 기술의 한 가지입니다. IEEE 802.15.4로 표준화되었고요. 집안의 뭐 전등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보일러나 뭐 여러 가지 냉난방,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그다음에 인터넷 기반의 전화 접속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홈 오토메이션에 관한 표준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 이것도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WPAN 중에 하나이고요. 주로 50m 이내 거리에 위치한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MVNO라는 게 있습니다.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가상의 모바일 사업자죠.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선 주파수 자원을 이제 차용해서 임차해서 그 위에 다른 이제 부가 가치를 얹어서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그런 이동통신 사업자를 MVNO라고 표현합니다. 홈 텔레매틱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와 텔레매틱스가 합해진 건데 멀리 원격으로 어떤 그 제어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원격 제어 대상이 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차량에 있는 내부 단말기로 원격으로 집안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 조명 등등을 이제 제어해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홈 텔레매틱스입니다. 자, 애드홉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애드홉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이게 그 무선 단말기들끼리 연결할 때 중간에 걔들을 연결시켜주는 라우터 장비가 따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애드홉 네트워크는 그런 이제 라우터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이동 단말기 안에 그런 라우팅 기능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단말기들을 그 특정한 장소에 뿌리기만 해도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이동 단말기에다 또 센서 기능까지 하면 그런 그 이동 단말기가 주변에 있는 환경의 값을 읽어들여서 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센서 기능까지 하는 애드홉 네트워크를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 US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WB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ireless Body Area Network이죠. 자, Body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몸 근처에 있는 영역을 무선으로 커버해주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이 이제 옷으로 입거나 아니면 몸에 이식하거나 여러 가지 센서와 전기 전자 장비들을 이제 부착한 다음에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주로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무선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IEEE 802.15.6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브로는 많이 알려진 용어긴 한데, 광대역 무선 인터넷이 이제 정지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뭐 차라든지 기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동할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하철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와이브로의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IEEE 802.16E에 이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핫스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핫스팟, 아주 관심이 많은 장소라는 뜻인데, 사실은 무선 랜 환경이 지원되는 아주 제한된 좁은 장소를 핫스팟이라고 하고요. 이 핫스팟 안에는 액세스 포인트, A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라는 것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선 네트워크 끝단에다가 이렇게 무선으로 변환시켜주는 장비를 액세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액세스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자, LBS, Location Based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죠. 되게 이제 휴대폰 어떤 기지국과 유선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차량, 선박 등의 위치를 찾아서 위치와 관련된 서비스 해주는 것을 LBS라고 이야기합니다. IPTV는 많이 알려져 있죠. 인터넷 TV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던 거가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융합되는 보통 컨버전스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IPTV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이제 이런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SV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채널도 선택하고 영화도 감상하고 서비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별도의 영상 전용 장비 없이도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IPTV는 IPTV 서버가 있고요. 콘텐츠를 이제 전송해 주죠. 그다음에 IPTV 콘텐츠 매니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IP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IPTV 뷰어는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볼수 있도록 하는데, 이 뷰어 안에 이제 보통 셋톱 박스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gap fill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ap, 사이를 메꿔주는 거죠.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통신 사각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통신 사각지역의 신호를 다시 전송해서, 수신 상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gap filler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주파수 대역이 높을수록 무선 신호의 직진성이 강하죠.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에서 신호가 제대로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gap filler가 필요합니다. CTTH라는 게 있습니다. Coax to the Home이라고 있는데 이 Coax라는 것은 기존의 케이블 TV 방송망을 이야기합니다. 케이블 TV 방송망을 집에까지 가도록 했다는 건데, 어떤 걸 집에까지 가도록 했냐면, 인터넷 초고속 서비스를 이 케이블 TV 방송망에 연결해서 집에까지 인터넷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을 뜻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뜻하는 인포매틱스의 합성어가 바로 텔레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이런 배 같은 운송 장비가 이동하고 있을 때이 정보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텔레매틱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GPS 같은 거죠. 유성 위치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텔레매틱스에 속해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동 항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블루투스도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선 개인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이 W-PAN의 한 파트죠. 그래서 휴대폰과 주로 PC의 주변 장치, 뭐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하고 무선 인터페이스가 잘될수 있도록 에릭슨사가 1994년에 도입한 건데 지금은 대단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한 블루투스 일종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형 디지털 기기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키아에서 개발한 블루투스 일종입니다. 이 무선 통신에서 전력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전력량이 매우 적어서 초저전력 블루투스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S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biquitous Sensor Network인데, 이 센서라는 말 있죠. 주변 환경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무선 단말기들로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선 단말기가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요. 그들 사이에 라우터 없이도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이전에 이제 애동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애동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에 상호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상호 교류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전체 관리를 위한 곳으로 데이터가 송수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는 사람이 특정한 프로토콜을 정하지 않고 산이나 바다나 이런 여러 가지 큰 지리적인 환경 가운데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통신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유.